안녕하세요. 어처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나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논에 주로 나는데요. 논에나 논뚝 이런 데 주로 나는 개보리뺑이라는 식물입니다. 나물로 정말 좋은데요. 그 뭐 뚝갈나물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. 저희 지역에서는 논낫이라고 하는데요. 키가 작고 그 냉이처럼 바닥에 깁니다. 미세하게 털이 보이는데요. 나중에는 서서히 없어지고 연한 줄기가 이렇게 뭉쳐나면서 가지를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뿌리에서 줄기가 이렇게 뭉쳐나고 그 방사형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서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떤 그 생태는 그 민들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. 꽃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합니다. 크기가 작고 단지 이제 굉장히 부드럽고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. 민들레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비슷한데요. 밑에 이렇게 빼보면 맛도 좀 많이 비슷합니다. 이 모양은 냉이를 많이 닮았어요.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그 논낫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냉이를 낫은개라고 하거든요. 그거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어렸을 때 이게 보이다가 없어졌어요. 없어졌다가 아마 공해 뭐 농약 이런 문제로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. 특히 논에다 이제 제초제를 하면서 없어진 것 같은데요. 최근에는 이제 급격히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요. 잘 안 뽑아지네요. 이게 제가 이 포크 같은 걸 갖고 왔는데 그게 스테인이다 보니까 잘 휘어지네요. 예, 아이고. 뽑아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. 꼭 냉이 같죠? 정말 냉이처럼 생겼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. 뿌리에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 외에는 뭐 많이 알려지지 않다고 그러는데, 뭐, 올리논사라고 뭐, 우루솔산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. 뭐, 베타, 아미린, 아세테이트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 효능이 그 해열, 종기, 진통, 해독 등의 효능이 있다고 그러고요. 감기로 인한 열, 인후염, 관절염, 요도염, 유선염 뭐 이런 거에 효과가 있고요. 결막염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. 이거와 또 유사한 식물들이 많이 있죠. 우리가 보리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그와 또 진짜 비슷한 뽀리뺑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입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굉장히 부드럽고 정말 냉이처럼 비슷한데요. 처음에 그 출발한 입에서는 바로 그 입을 내지 않고 쭉 나와서 입을 냅니다.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채취 시기는 뭐 4월 달까지도 채취가 가능합니다. 이 나물 무침도 굉장히 맛있거든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이게 부드럽고 맛이 부드럽고 좀 쌉쌀한 편이에요. 근데 아주 심하게 쌉쌀하진 않고요. 굉장히 일품입니다, 맛이. 그 외에도 이제 무침 말고도 또 뭐 다른 용도로도 쓰고요. 약용으로는 말려서 쓰는 것 같습니다. 비슷한 식물이 쭉 있다고 그랬는데 보리뺑이, 그늘 보리뺑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뭐 서양 개보리뺑이가 또 있다고 합니다. 이 비슷해요, 다. 비슷하고 맛도 비슷하고 전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지금 이파리를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진짜 어렸을 때는 그 보리뱅이하고 많이 비슷한데요. 털이 나고 안 나고 이런 차이입니다. 지금 벌써 꽃이 이렇게 펴가지고 바닥이 따뜻하니까 꽃이 핀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양인데 참 예쁘죠? 관상 가치도 있습니다.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좋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개보리뺑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한번 논 근처에 찾아보세요. 많이 있을 겁니다. 이상은 어초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